안녕하세요. 책읽기 좋날입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인간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노와 장자의 철학은 고된 현대인들이 균형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삶을 만들어 가도록 안내하는 일종의 인생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와 장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삶의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즐거웠던 일에도 감흥을 잃고 쉽게 우울해진다면 삶의 중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낀다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중용과 변화를 통해 삶의 무게를 분산함으로써 하루하루의 균형을 맞춰 갑니다. 이렇듯 노노와 장자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도 균형에 있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질 땐 공자의 말로 질서를 잡고 불안이 밀려올 땐 장자의 말로 긴장을 해소합니다. 그러면 삶에 필요한 중용과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휘청이는 삶을 다잡아주는 공자와 장자의 지혜.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이 책은 반복되는 월화수목금토일 동안 현대인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정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동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공자와 장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홀가분한 내일로 나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가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꾼다. 그럴 때면 꿈에서 깬 다음에도 한동안 슬픈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상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복구하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 주는 슬픔은 항구적이며 막대하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예고된 상실이기도 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고전소설 심청전에도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두려움을 딛고 인당수의 몸을 던진다. 장자에도 비슷한 우언이 실려 있다. 이의 이야기다. 이라는 여자가 옛 땅에 살고 있었다. 이는 한번 보면 눈을 떼기 어려운 미녀였다. 이의 아버지는 국경을 관장하는 관리였는데 어느 날 진나라가 옛 땅을 침략했다.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던 옛 땅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이의를 바치기로 했다. 그렇게 이의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진나라로 끌려갔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의는 웃기시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진나라에 도착하자 이의는 왕의 첩이 되어 왕의 처소에서 함께 생활했다. 여태껏 구경해 본 적 없는 큰 침대를 쓰고 끼니마다 고기 반찬을 먹게 되었다. 그러자 이인은 그 슬픔을 잊고 심지어 이렇게 후회했다. 점 진나라로 끌려올 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루라도 더 빨리 오는 게 나을 뻔했다. 암보다 물음을 추구하라.
이 우원의 화자인 장호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왜 그토록 삶에 집착하였는지를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보상이 어디 있겠는가. 장호자의 말은 삶보다 죽음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지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심청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이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고 진나라로 끌려갔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을 직면하고 나니 심청은 용왕의 도움을 받아 왕비가 되었고 이인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만히 보면 심청과 이이가 그토록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나 포로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무지. 그것이 심청과 이이가 가졌던 슬픔과 공포의 원인이었다. 세상에 무지로부터 오는 불확실함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달갑지 않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바뀌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의 힘만으로 알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 무지의 지란 무지할 수 있음에 대한 과감한 인정이자 승복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일들에 시간을 할애한다. 결국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마저 알지 못하게 된다. 무지의 지를 장자 철학에서 진지라고 한다. 진지란 참된 알미란 뜻이다. 진지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억지로 가르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는 처한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많이 알더라도 그 가운데 참된 알미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끊임없이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우를 범한다. 결국 진지가 결여된 삶은 비관적인 태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매일 매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원인은 나만의 잣대로 끊임없이 좋고 올바른 것을 가려내는 시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슬픔, 분노, 교만, 적마,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자, 재물론의 핵심은 세상 만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판단을 정한다면 이미 나와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나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어차피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기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경험과 이성도 동원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장자는 불완전한 기준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무의미한 경쟁을 반복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장자는 참된 알미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참된 알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름을 추구하려는 태도에 있다. 장자는 암보다는 모름을,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삶이야말로 진짜 알므로 나아가는 삶임을 역설한다. 큰 깨어남이 있어야 비로소 이 삶이 큰 꿈임도 알게 된다. 이 대목이 장자가 말하는 진짜 알매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장자가 말하는 큰 깨어남이
물음에 대한 추구와 자신만의 해답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작은 깨어남은 지식을 통해 정답을 찾아내겠다는 열망이다. 작은 깨어남이 한바탕 꿈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은 깨어남을 쫓아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은 점점 허무한 꿈속으로 침잠해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넉넉해도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 논어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공의 대화가 실려 있다. 자공이 말했다. 가난해도 아첨함이 없고 넉넉해도 교만함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 하지만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넉넉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했다. 시경에서 자르는 듯하고 미는 듯하며 쪼는 듯하고 가는 듯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 없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산은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다. 지나간 것을 말해주면 올 것을 아는 자로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큰 풍요로움을 누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자공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어쩌면 자공이 공자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가난했을 때 아첨하지 않았고 부귀해진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면 어떠합니까?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가난했을 때에도 즐길 줄 알고 부귀해진 뒤에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동양 철학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자공과 마찬가지로 공자의 애제자 중 한 명인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길 줄 알았기에 어질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논어 옹야에서 공자는 아내를 이렇게 평했다. 어질도다. 아내여,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방 마실 것으로 누추한 골목에 산다.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지만 아내는 그 즐거움에 변함이 없다. 어질도다, 아내여.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는 일만큼이나 멋진 것은 자신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예란 나와 당신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마음이다.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뽐낸다는 뜻이다. 비록 대놓고 뽐내거나 잘난 체하지 않지만 은근히 남을 깔보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교만은 없지만 예를 모르는 사람이다. 공자는 관계를 대하는 내 마음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배제된 상태야말로 억지로 교만함이 없고자 노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의 경지라고 하였다. 자공이 이야기한 시경의 구절은 톱으로 자르거나 대패로 밀듯이 정성껏 노력하고 망치로 쪼거나 모래로 갈듯이 정성껏 수양한다로 훗날 절차탕마의 유래가 되는 대목이다. 공자의 대답을 들은 자공의 말을 풀었으면 이렇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풍요로워도 교만하지 않는 건 역시 훌륭하지만 내 처지를 편안히 여길 줄 아는 낙의 경지와 내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예의 경지까지 끊임없이 절차탕마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자공의 말을 들은 공자는 기뻐하였다. 아첨하거나 아첨하지 않는 이유는 그 대상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만도 마찬가지다. 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대상에 대하여 무언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은데 반해 알 수 없는 것은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실감하곤 한다. 장자는 암보다는 물음을 추구하는 삶이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삶이 진짜 알매 삶임을 역설했다. 이처럼 예를 사랑하는 공자와 물음을 추구하는 장자의 태도는 상당 부분 닮아있다. 빈곤과 풍요는 꼭 물질로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큰 집에 살면서 마음이 비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식은 풍부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못한 사람도 있다. 또 재물은 넉넉하나 권력이나 명예에 목마른 사람도 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각자의 입장과 기준만 있을 따름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후회뿐이다. 불완전한 나만의 잣대로 한평생 남과 세상을 판단하는 삶에 후회가 남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짜 알을 추구하며 나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기고 함부로 남과 세상을 규정하지 않는 사람은 점차로 나만의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나만의 해답은 매 순간 정성껏 절차탕만한 사람에게 주어질 값진 선물이다. 때로는 암 대신 물음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쌓는 대신 피워보자.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바뀌는 신비를 체험하며 더욱 설레는 금요일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성질은 안 변해도 성격은 변한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은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동양에서는 사람의 성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본연지성이다. 이는 본래 그러한 성질을 뜻한다. 본래 그러한 성질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뉜다. 급하거나 느리거나 굳세거나 부드럽거나. 타고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느긋해지지 않는다. 토끼가 거북이처럼 느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타고난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를 악물어도 좀처럼 대차게 저항하기가 어렵다. 갈대를 꿋꿋이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타고난 성질을 동양에서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하여 천성이라고 부른다. 동양에서 천성과 인성, 성질은 모두 같은 말이다. 둘째는 기질지성이다. 이는 후천적으로 띠는 기운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성질 외에도 성격이 있다. 이 성격이 바로 기질지성이다. 성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여유로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정도 느긋해질 수 있다.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도 각박한 환경에서 드센 사람들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성격만큼은 굳세어질 수 있다. 오늘날 널리 퍼진 MBTI와 같은 성격 테스트를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격이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성격을 인격이라고 한다. 인성과 인격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이다. 동양에서는 성품을 인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품이란 인성과 인격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이다. 인성이 마냥 굳세고 급한 사람도 인격을 잘 갈고 닦으면
인품은 온유해질 수 있다. 인성이 한없이 부드럽고 느린 사람도 인격을 잘 개발하면 인품은 강인해질 수 있다. 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격과 인품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은 인성에만 해당되는 셈이다.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다. 공자와 장자는 그렇고 그런 마무리와 뻔한 시작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임을 강조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무언을 하련다.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만약 말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이어 받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래도 사계절이 운행되고 만물은 자라난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난데없는 스승의 무건성명에 공자를 모시고 있던 자공은 덜컥 겁이 났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말재주가 뛰어났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스승과 토론하게 무엇보다 즐겼던 자공에게 앞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공자의 선언은 청천벽력이었다. 논어를 한 글자로 줄이면 인이 된다고 하였다. 인이란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입으로는 함께 사는 세상이 좋다고 말하며 행동으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궁리를 한다면 그는 인을 모르는 사람이고 인한 사람도 아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한다. 그리고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영리했던 자공은 금세 공자의 말에 담긴 뜻을 알아차렸다. 아마 자공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인이란 말로써 설명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구나. 하루도 쉬지 않고 변하는 저 하늘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가 바로 인이구나. 인을 실천함으로써 인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 인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동양인들은 변화에서 병과 하를 구분해 왔다. 변이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화는 화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길에 굴러다니는 음료수 캔을 밟아 찌그러뜨린다면 그 음료수 캔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 본질은 같지만 이전에 무엇이었든지 알기 어렵다면 그것은 화한 것이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이어트에 성공했거나 성형수술을 받아서 외상이 달라졌을 때 그 사람은 변한 것이지만 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성격, 즉 인격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면 그는 화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이처럼 변을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변화로, 화를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변화로 생각했다. 장자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신기하다고 하고 그들에게 추해 보이는 것을 고약하고 썩었다 한다. 그러나 고약하고 썩은 것은 다시 변해서 신기하게 되고 신기한 것은 다시 변해서 고약하고 썩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말한다. 전하는 한 가지 기운으로 통하게 된다. 성인은 그래서 이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는 한 가지 기운이란 곧 변화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를 의미한다. 세상에 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결국 달라져 변하게 된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변화를 긍정하고 장려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변화를 부정하며 두려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던 동양의 전통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선악 개념을 즐겨 쓰지 않았다. 그래서 동양에서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불선이다. 불선이란 선하지 않다는 뜻이다. 악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능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규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한 사람이라는 모종의 낙인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불선하다는 표현에는 불자만 떼어내면 언제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선하게 살고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한 사람도 한순간 마음을 달리 먹으면 언제든지 불선에 빠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선과 불선의 경계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오간다. 결국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딱 잘라 구분하지 않았던 동양인의 사고에는 변화하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믿음이 서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무리 맑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멋진 돌도 구르지 않으면 이끼가 낀다. 변화는 세상 만물에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는 아무리 좋은 인성을 타고났더라도 끊임없이 인격과 인품을 갈고 닦지 않으면 불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국 사람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할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화할지 그 방향성 뿐이다. 탕지 반명의 정신, 진실로 매일 새롭게. 유교경전 중 하나인 대학에는 이런 대목이 실려있다. 진실로 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또 매일 새롭게. 이 대목은 동양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겼던 글귀로 알려져 있다. 탕왕의 세숫대야에 새겨진 글씨라고 하여 이를 탕지반명이라고 한다. 탕왕은 말없이 위대한 하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또 그는 천하를 하나로 꿰뚫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변화였다. 탕왕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지 않을 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를 수 있을 때 이 나날의 변화들이 모여 위대한 결과로 이어짐에 주목했다. 성질은 평등할 수 있다. 세상엔 토끼 같은 사람도 있고 거북이 같은 사람도 있다. 대쪽 같은 사람도 있고 갈대 같은 사람도 있다. 토끼와 거북이, 대나무와 갈대는 저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이것들엔 위계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다. 매끄러운 성질도 잘 미끄러진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거친 성질도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인성이란 모두 평등한 셈이다. 하지만 인격과 인품은 평등할 수 없다. 인격에는 좋은 인격도 있지만 나쁜 인격도 있다. 인품에는 훌륭한 인품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인품도 있다. 그러므로 인격과 인품은 변화를 향한 노력의 소산이자 변화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은 수건은 더러워져도 수건이다 라는 말과 같아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저분한 걸레도 깨끗이 빨면 수건으로 쓰일 수 있고
깨끗한 수건도 오물이 묻은 채로 오래 방치하면 걸레가 되고 만다. 스스로의 취함을 알고 나날이 변하는 걸레는 어느 순간 수건으로 화할 수 있다. 장자는 이런 변화가 신기함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믿고 나날이 같은 모습에만 머물며 불변하는 수건은 어느 순간 부식되어 고약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 장자는 이런 변화가 취함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기한 변화를 이뤄낼지 추한 변화를 이뤄낼지 달려있다. 중고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삼가야 한다.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정문일침은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뜻으로 따끔하지만 행실에 도움이 되는 충고나 조언, 교훈을 뜻한다. 누군가가 정문일침을 놓거나 맞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다를 찾게 되는 이유가 톡 쏘는 맛 때문만은 아니다. 단맛도 있기에 많은 사람이 사이다를 즐겨 마신다. 만일 사이다의 단맛은 없고 톡 쏘는 맛만 있다면 사이다는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정문일침도 마찬가지다. 침을 맞게 되면 행실에 대한 고찰보다 먼저 엄습하는 것이 있다. 바로 따끔한 통증이다. 공자에 관한 기록을 모은 채 공자가어의 육본에는 이런 대목이 실려있다. 약술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이롭다. 약술이 병에 이롭고 충고가 행실에 이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병세의 진정보다 쓴맛이 먼저 오고 행실의 교정보다 거슬림이 먼저 옴을 모르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 듯하다. 충고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거슬림이다.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고 하였다. 하물며 귀에 거슬리는 충고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자유가 말했다. 임금을 섬기며 자주 가나면 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 사이에 자주 충고하면 멀어지게 된다. 부모를 섬기되 은밀하게 가내야 한다. 임금이나 부모는 윗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상관, 선배, 연장자나 학렬이 위인 사람에게 별 생각 없이 던지는 충고는 자칫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달콤한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의 보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결과 씁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충고 좀 했기로써니 그게 죽을 죄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요지는 제목을 적용하는 일이 대개 윗사람의 소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친구나 동료 등 수평적인 관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충고에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생각이 배어 있다. 충고를 해서 들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한다. 이런 사람에게 괜한 충고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자주 충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충고를 하더라도 개선은커녕 관계만 멀어질 뿐이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충고는 충고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스스로를 타이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충고였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넌지시 말할 자신이 없다면 그 관계를 포기할 각오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
모두가 사랑에 빠진 청년의 이야기. 장자의 덕충부에는 누구에게도 충고하지 않았던 한 산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산의 이름은 에테타다.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에 몹시 추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에테타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를 사모하여 떠나질 못합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면 자기 부모에게 간청하기를 다른 사람의 처가 되느니 차라리 에테타의 첩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에테타가 어떤 주장을 내세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화합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초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뒤 새끼 돼지들은 전부 놀라서 어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을 보살펴 주지 않았고 자기들과는 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끼 돼지들이 어미를 사랑했던 것은 그 형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형체를 부리는 정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에테타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이는 반드시 재능이 완전하면서도 덕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 애공이 재능의 완전함과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음의 의미를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변화의 흐름을 탈출하는 것이 재능의 완전함입니다. 덕이란 세상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은 섣불리 충고하지 않는다. 어제까지 좋다고 생각된 것이 오늘은 싫을 수 있고 오늘까지는 옳다고 생각된 것이 내일은 틀리게 여겨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앞서는 사람이 있다. 이들 주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 모여든다. 스스로를 타일러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데 미진할 뿐 남에게 충고하지 않는 일, 남의 거슬리는 점을 바로잡기보다 갈등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추구하여 세상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 비록 용모는 추했지만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능력과 덕은 이러한 에타테의 정신에 있었다. 충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땐 한 번쯤 에타테를 떠올려 보자. 지혜롭게 관계 맺는 첫걸음이 될지 모른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가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꾼다. 그럴 때면 꿈에서 깬 다음에도 한동안 슬픈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상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복구하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 주는 슬픔은 항구적이며 막대하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예고된 상실이기도 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고전소설 심청전에도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두려움을 딛고 인당수의 몸을 던진다. 장자에도 비슷한 우언이 실려 있다. 이의 이야기다. 이라는 여자가 옛 땅에 살고 있었다. 이는 한 번 보면 눈을 떼기 어려운 미녀였다.
이의 아버지는 국경을 관장하는 관리였는데 어느 날 진나라가 애 땅을 침략했다.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던 애 땅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이의를 바치기로 했다. 그렇게 이의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진나라로 끌려갔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의는 웃기시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진나라에 도착하자 이인은 왕의 첩이 되어 왕의 처소에서 함께 생활했다. 여태껏 구경해 본 적 없는 큰 침대를 쓰고 끼니마다 고기 반찬을 먹게 되었다. 그러자 이인은 곧 슬픔을 잊고 심지어 이렇게 후회했다. 점 진나라로 끌려올 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루라도 더 빨리 오는 게 나을 뻔했다. 암보다 물음을 추구하라. 이 우원의 화자인 장호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왜 그토록 삶에 집착하였는지를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장호자의 말은 삶보다 죽음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지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심청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이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고 진나라로 끌려갔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을 직면하고 나니 심청은 용왕의 도움을 받아 왕비가 되었고 이인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만히 보면 심청과 이이가 그토록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나 포로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무지. 그것이 심청과 이이가 가졌던 슬픔과 공포의 원인이었다. 세상에 무지로부터 오는 불확실함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달갑지 않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바뀌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의 힘만으로 알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 무지의 지란 무지할 수 있음에 대한 과감한 인정이자 승복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일들에 시간을 할애한다. 결국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마저 알지 못하게 된다. 무지의 지를 장자 철학에서 진지라고 한다. 진지란 참된 알미란 뜻이다. 진지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억지로 가르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는 처한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많이 알더라도 그 가운데 참된 알미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끊임없이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우를 범한다. 결국 진지가 결여된 삶은 비관적인 태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매일 매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원인은 나만의 잣대로 끊임없이 좋고 올바른 것을 가려내는 시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슬픔, 분노, 교만, 적마,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자, 재물론의 핵심은 세상 만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판단을 정한다면 이미 나와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나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어차피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기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경험과 이성도 동원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장자는 불완전한 기준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무의미한 경쟁을 반복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장자는 참된 앎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참된 앎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름을 추구하려는 태도에 있다. 장자는 앎보다는 모름을,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삶이야말로 진짜 앎으로 나아가는 삶임을 역설한다. 큰 깨어남이 있어야 비로소 이 삶이 큰 꿈임도 알게 된다. 이 대목이 장자가 말하는 진짜 앎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장자가 말하는 큰 깨어남이 물음에 대한 추구와 자신만의 해답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작은 깨어남은 지식을 통해 정답을 찾아내겠다는 열망이다. 작은 깨어남이 한바탕 꿈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은 깨어남을 쫓아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은 점점 허무한 꿈속으로 침잠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넉넉해도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 논어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공의 대화가 실려있다. 자공이 말했다. 가난해도 아첨함이 없고 넉넉해도 교만함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 하지만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넉넉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했다. 시경에서 자르는 듯하고 미는 듯하며 쪼는 듯하고 가는 듯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 없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다. 지나간 것을 말해주면 올 것을 아는 자로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큰 풍요로움을 누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자공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어쩌면 자공이 공자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가난했을 때 아첨하지 않았고 부귀해진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면 어떠합니까?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가난했을 때에도 즐길 줄 알고 부귀해진 뒤에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동양 철학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자공과 마찬가지로 공자의 애제자 중 한 명인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길 줄 알았기에 어질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논어 옹야에서 공자는 아내를 이렇게 평했다. 어질도다, 아내여.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방 마실 것으로 누추한 골목에 산다.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지만 아내는 그 즐거움에 변함이 없다. 어질도다, 아내여.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는 일만큼이나 멋진 것은 자신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예란 나와 당신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마음이다.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뽐낸다는 뜻이다. 비록 대놓고 뽐내거나 잘난 체하지 않지만 은근히 남을 깔보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교만은 없지만 예를 모르는 사람이다. 공자는 관계를 대하는 내 마음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배제된 상태야말로
억지로 교만함이 없고자 노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의 경지라고 하였다. 자궁이 이야기한 시경의 구절은 톱으로 자르거나 대패로 밀듯이 정성껏 노력하고 망치로 쪼거나 모래로 갈듯이 정성껏 수양한다로 훗날 절차탕마의 유래가 되는 대목이다. 공자의 대답을 들은 자공의 말을 풀었으면 이렇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풍요로워도 교만하지 않는 건 역시 훌륭하지만 내 처지를 편안히 여길 줄 아는 낙의 경지와 내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예의 경지까지 끊임없이 절차탕마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자공의 말을 들은 공자는 기뻐하였다. 아첨하거나 아첨하지 않는 이유는 그 대상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만도 마찬가지다. 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대상에 대하여 무언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은데 반해 알 수 없는 것은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실감하곤 한다. 장자는 암보다는 모름을 추구하는 삶이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삶이 진짜 삶의 삶임을 역설했다. 이처럼 예를 사랑하는 공자와 모름을 추구하는 장자의 태도는 상당 부분 닮아 있다. 빈곤과 풍요는 꼭 물질로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큰 집에 살면서 마음이 비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식은 풍부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못한 사람도 있다. 또 재물은 넉넉하나 권력이나 명예에 목마른 사람도 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각자의 입장과 기준만 있을 따름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후회뿐이다. 불완전한 나만의 잣대로 한평생 남과 세상을 판단하는 삶에 후회가 남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짜 삶을 추구하며 나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기고 함부로 남과 세상을 규정하지 않는 사람은 점차로 나만의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나만의 해답은 매 순간 정성껏 절차탕마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값진 선물이다. 때로는 암 대신 모름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쌓는 대신 피워보자.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바뀌는 신비를 체험하며 더욱 설레는 금요일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성질은 안 변해도 성격은 변한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은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동양에서는 사람의 성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본연지성이다. 이는 본래 그러한 성질을 뜻한다. 본래 그러한 성질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뉜다. 급하거나 느리거나 굳세거나 부드럽거나. 타고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느긋해지지 않는다. 토끼가 거북이처럼 느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타고난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를 악물어도 좀처럼 대차게 저항하기가 어렵다. 갈대를 꿋꿋이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타고난 성질을 동양에서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하여 천성이라고 부른다. 동양에서 천성과 인성, 성질은 모두 같은 말이다. 둘째는 기질지성이다. 이는 후천적으로 띠는 기운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성질 외에도 성격이 있다. 이 성격이 바로 기질지성이다.
성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여유로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정도 느긋해질 수 있다.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도 각박한 환경에서 드센 사람들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성격만큼은 굳세어질 수 있다. 오늘날 널리 퍼진 MBTI와 같은 성격 테스트를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격이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성격을 인격이라고 한다. 인성과 인격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이다. 동양에서는 성품을 인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품이란 인성과 인격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이다. 인성이 마냥 굳세고 급한 사람도 인격을 잘 갈고 닦으면 인품은 온유해질 수 있다. 인성이 한없이 부드럽고 느린 사람도 인격을 잘 개발하면 인품은 강인해질 수 있다. 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격과 인품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은 인성에만 해당되는 셈이다.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다. 공자와 장자는 그렇고 그런 마무리와 뻔한 시작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임을 강조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무언을 하련다.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만약 말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이어 받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래도 사계절이 운행되고 만물은 자라난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난데없는 스승의 무건 성명에 공자를 모시고 있던 자공은 덜컥 겁이 났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말재주가 뛰어났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스승과 토론하게 무엇보다 즐겼던 자공에게 앞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공자의 선언은 청천벽력이었다. 논어를 한 글자로 줄이면 인이 된다고 하였다. 인이란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입으로는 함께 사는 세상이 좋다고 말하며 행동으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궁리를 한다면 그는 인을 모르는 사람이고 인한 사람도 아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한다. 그리고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영리했던 자공은 금세 공자의 말에 담긴 뜻을 알아차렸다. 아마 자공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인이란 말로써 설명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구나. 하루도 쉬지 않고 변하는 저 하늘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가 바로 인이구나. 인을 실천함으로써 인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 인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동양인들은 변화에서 병과 하를 구분해 왔다. 변이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화는 화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길에 굴러다니는 음료수 캔을 밟아 찌그러뜨린다면 그 음료수 캔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 본질은 같지만 이전에 무엇이었든지 알기 어렵다면 그것은 화한 것이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이어트에 성공했거나 성형수술을 받아서 외상이 달라졌을 때 그 사람은 변한 것이지만 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성격,
즉 인격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면 그는 화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이처럼 변을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변화로, 화를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변화로 생각했다. 장자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신기하다고 하고 그들에게 추해 보이는 것을 고약하고 썩었다 한다. 그러나 고약하고 썩은 것은 다시 변해서 신기하게 되고 신기한 것은 다시 변해서 고약하고 썩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말한다. 전하는 한 가지 기운으로 통하게 된다. 성인은 그래서 이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는 한 가지 기운이란 곧 변화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를 의미한다. 세상에 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결국 달라져 변하게 된다는 사실 뿐이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변화를 긍정하고 장려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변화를 부정하며 두려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던 동양의 전통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선악 개념을 즐겨 쓰지 않았다. 그래서 동양에서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불선이다. 불선이란 선하지 않다는 뜻이다. 악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능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규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한 사람이라는 모종의 낙인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불선하다는 표현에는 불자만 떼어내면 언제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선하게 살고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한 사람도 한순간 마음을 달리 먹으면 언제든지 불선에 빠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선과 불선의 경계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오간다. 결국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딱 잘라 구분하지 않았던 동양인의 사고에는 변화하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믿음이 서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무리 맑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멋진 돌도 구르지 않으면 이끼가 낀다. 변화는 세상 만물에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는 아무리 좋은 인성을 타고났더라도 끊임없이 인격과 인품을 갈고 닦지 않으면 불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국 사람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할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화할지 그 방향성 뿐이다. 탕지 반명의 정신, 진실로 매일 새롭게. 유교경전 중 하나인 대학에는 이런 대목이 실려있다. 진실로 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또 매일 새롭게. 이 대목은 동양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겼던 글귀로 알려져 있다. 탕왕의 세숫대야에 새겨진 글씨라고 하여 이를 탕지반명이라고 한다. 탕왕은 말없이 위대한 하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또 그는 천하를 하나로 깨뚫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변화였다. 탕왕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지 않을 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를 수 있을 때, 이 나날의 변화들이 모여 위대한 결과로 이어짐에 주목했다. 성질은 평등할 수 있다. 세상엔 토끼 같은 사람도 있고 거북이 같은 사람도 있다. 대쪽 같은 사람도 있고
갈대 같은 사람도 있다. 토끼와 거북이, 대나무와 갈대는 저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이것들엔 위계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다. 매끄러운 성질도 잘 미끄러진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거친 성질도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인성이란 모두 평등한 셈이다. 하지만 인격과 인품은 평등할 수 없다. 인격에는 좋은 인격도 있지만 나쁜 인격도 있다. 인품에는 훌륭한 인품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인품도 있다. 그러므로 인격과 인품은 변화를 향한 노력의 소산이자 변화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은 수건은 더러워져도 수건이다 라는 말과 같아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저분한 걸레도 깨끗이 빨면 수건으로 쓰일 수 있고 깨끗한 수건도 오물이 묻은 채로 오래 방치하면 걸레가 되고 만다. 스스로의 추함을 알고 나날이 변하는 걸레는 어느 순간 수건으로 화할 수 있다. 장자는 이런 변화가 신기함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믿고 나날이 같은 모습에만 머물며 불변하는 수건은 어느 순간 부식되어 고약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 장자는 이런 변화가 추함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기한 변화를 이뤄낼지 추한 변화를 이뤄낼지 달려있다. 중고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삼가야 한다.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정문일침은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뜻으로 따끔하지만 행실에 도움이 되는 충고나 조언, 교훈을 뜻한다. 누군가가 정문일침을 놓거나 맞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다를 찾게 되는 이유가 톡 쏘는 맛 때문만은 아니다. 단맛도 있기에 많은 사람이 사이다를 즐겨 마신다. 만일 사이다의 단맛은 없고 톡 쏘는 맛만 있다면 사이다는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정문일침도 마찬가지다. 침을 맞게 되면 행실에 대한 고찰보다 먼저 엄습하는 것이 있다. 바로 따끔한 통증이다. 공자에 관한 기록을 모은 채 공자가어의 육본에는 이런 대목이 실려있다. 약술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이롭다. 약술이 병에 이롭고 충고가 행실에 이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병세의 진정보다 쓴맛이 먼저 오고 행실의 교정보다 거슬림이 먼저 옴을 모르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 듯하다. 충고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거슬림이다.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고 하였다. 하물며 귀에 거슬리는 충고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자유가 말했다. 임금을 섬기며 자주 가나면 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 사이에 자주 충고하면 멀어지게 된다. 부모를 섬기되 은밀하게 가내야 한다. 임금이나 부모는 윗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상관, 선배, 연장자나 학렬이 위인 사람에게 별 생각 없이 던지는 충고는 자칫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달콤한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의 보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결과 씁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충고 좀 했기로써니 그게 죽을 죄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요지는 제목을 적용하는 일이
대개 윗사람의 속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친구나 동료 등 수평적인 관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충고에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생각이 배어 있다. 충고를 해서 들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한다. 이런 사람에게 괜한 충고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자주 충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충고를 하더라도 개선은커녕 관계만 멀어질 뿐이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충고는 충고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스스로를 타이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충고였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넌지시 말할 자신이 없다면 그 관계를 포기할 각오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 모두가 사랑에 빠진 청년의 이야기. 장자의 덕충부에는 누구에게도 충고하지 않았던 한 산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산의 이름은 에테타다.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에 몹시 추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에테타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를 사모하여 떠나질 못합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면 자기 부모에게 간청하기를 다른 사람의 처가 되느니 차라리 에테타의 첩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에테타가 어떤 주장을 내세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화합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초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뒤 새끼 돼지들은 전부 놀라서 어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을 보살펴주지 않았고 자기들과는 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끼 돼지들이 어미를 사랑했던 것은 그 형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형체를 부리는 정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에테타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이는 반드시 재능이 완전하면서도 덕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 애공이 재능의 완전함과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음의 의미를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변화의 흐름을 탈출하는 것이 재능의 완전함입니다. 덕이란 세상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은 섣불리 충고하지 않는다. 어제까지 좋다고 생각된 것이 오늘은 싫을 수 있고 오늘까지는 옳다고 생각된 것이 내일은 틀리게 여겨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앞서는 사람이 있다. 이들 주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 모여든다. 스스로를 타일러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데 매진할 뿐 남에게 충고하지 않는 일, 남의 거슬리는 점을 바로잡기보다 갈등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추구하여 세상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 비록 용모는 추했지만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능력과 덕은 이러한 에타테의 정신에 있었다. 충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땐 한 번쯤 에타테를 떠올려 보자. 지혜롭게 관계 맺는 첫걸음이 될지 모른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